라이카 X2는 상단의 조리개 다이얼과 셔터 속도 다이얼을 통해 기본적인 노출 모드를 PASM 네 가지 주요 촬영 모드로 직관적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리개 다이얼과 셔터 속도 다이얼이 A, 오토를 지침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자동 모드에서의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리개 우선 다이얼을 조리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조리개 우선 모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스탑 단위는 3분의 1 스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조리개를 사용자 편의에 맞춰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 다이얼을 자동으로 돌린 상태에서 셔터 속도 다이얼을 임의로 조작시킬 경우에는 셔터 우선 모드로서 사용성을 제공하게 되고요. 양쪽 모두 임의의 값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매뉴얼 촬영, 수동 촬영 노출 모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조작 체계를 채용하고 있는 X2인데, 그런 속성 내에서 일반적인 입문 사용자들도 편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익숙한 자기의 자신만의 촬영 방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직관적인 사용성 모드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다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노출 관련 사용자 설정 조작성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평가됩니다. 전원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후면 같은 경우는 후면 세팅 다이얼과 세팅 휠, 멀티 셀렉터 이세 가지의 구성이 핵심적인 조작성을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매뉴얼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작에서 세팅 휠과 멀티 셀렉터, 세팅 다이얼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 다이얼은 메뉴에서는 좀더 빠르게 이동하는 형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세팅 휠과 멀티 셀렉터는 마찬가지의 단계별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형태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다섯 개의 버튼은 X1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단과 이쪽도 X1과 비슷한 조작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사실상 외관적으로 세부적인 마감 같은 경우는 X1과 달라진 점을 보여주고 있고, 플래시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인데 앞쪽으로 좀더 튀어나온 발광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X2는 고유의 매력적인 디자인 내에서 심플하면서도 입문 사용자와 어느 정도 다양한 수동 조작을 모두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고유의 독창적인 조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히 좋은 수준의 조작 체계를 갖춘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다라고 평가됩니다.